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와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재활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직업 재활 시설의 유형이라든지 기본적인 직업 재활의 절차, 그죠? 어떤 구성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업재활이 필요한 분이 직업재활 시설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화면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즘은 PPT 화면에 이러한 사진들을 넣고 있는데요. 좀 흐릿하긴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앞바다, 바로 이쪽에 저희 집이거든요. 이쪽 어딘가에 집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진을 한장 찍었습니다. 약간 그 해무가 꼈던 날이라서 약간 뿌옇게 돼 있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예쁜 한라산이 있고요. 이렇게 아기자기 사람 살맛 나는 그런 마을이 있다라는 것 자랑하고 싶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혹시 채널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있나요? 꼭 구독하고 시청해 주세요. 간절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죠? 느낌 팍팍 오시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직업재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이라는 것은요, 직업이라는 보케이션과 재활이라는 리해비테이션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적성에 맞는 흥미와 적성과 능력, 이러한 단어들이요. 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 모든 것들에 맞는 가장 적절한 직업을 연계. 그 직업이 있다 그러면 연계하고 아니면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 재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전공인 직업 재활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집에서 가만히 이불 덮고 생각하다가 제주의 직업 재활로 가장 좋은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굼벵이를 생각한 거죠. 그래, 제주도에 굼벵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날 한 2월 정도 됐을 거예요. 겨울에 무작정 과수원으로 가서 굼벵이를 잡았죠. 그래서 몇 마리를 잡았냐면 서른 한 두세 마리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육하기 시작했죠. 같은 해, 2013년 겨울에 수천 마리가 됐어요. 서른 마리가 수천 마리가 됐고, 저는 이때부터 곤충 사육 신고를 했고, 지금은, 가공, 판매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굼벵이를 키우는 것도, 제 영리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직업 재활로 적절한 아이템을 찾고 뭐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곤충 사육하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저는 사육 1차에서부터 가공을 했으니까 2차 산업 했죠. 판매까지 하니까 3차. 저는 지금 현재 6차 산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작지만, 그래도 엄연하게 사육 신고와 가공 판매까지 다, 등록을 마친, 합법적으로 6차 산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 영상 다음에 이 직업 재활의 가치를 품고 제가 곤충 사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 한 편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야, 사회복지 교수가 뭔 굼벵이를 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뭐예요? 직업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직업을 개발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네. 김진웅 교수는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또는 노인의 직업재활로 나중에, 뭐예요? 활용하고자,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발하고 연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요 어떤 데이트가 더 중요하냐면 고용을 유지하는 데. 고용을 시켰는데 하루 이탈 한달 정도 왜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잘려. 이러면 이게 직업 재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직업 재활 서비스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직업 상담, 직업 평가, 직업 재활 계획이라든지 직업 적응 훈련, 직업 훈련, 직종 개발, 직업 배치, 보호 고용, 사후 지도,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사업 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여러분들 법제처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저도 찾아서 삽입한 거니까요.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 같은 말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네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 능력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직업 재활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요, 요 사이트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접수, 그죠? 장애가 있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직업 상담을 하죠. 직업 상담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초기 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 상담이라는 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죠? 초기 면접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떠한 직장이 좋을까? 그리고 나중에 사례 관리까지 상담 계속 이루어집니다. 직업 상담은 인테이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 이루어지고요. 내담자의 각종 정보. 처음에는 가장 뭐 기본적인 인구 사회학적 정보라든지 여기서부터 좀 나아가면 직업 평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의사결정, 문제 해결, 사례 관리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 활동이 직업 상담이다. 어떻게 보면 직업 상담이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상담은 이 전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직업 평가. 직업 평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겠죠? 그럼 직업 평가란 장애인의 직업 흥미 검사, 적성 검사, 강점 검사, 제한점 검사 등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신체 능력 평가라든지 작업 표본 평가라든지 상황 평가,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체 능력 평가 뭐예요?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능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작업 표본 평가라는 것은 우리 작업 도구들 있죠. 작업 도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각종 흥미나 적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상황 평가는 뭐예요? 우리 사무실 구조를 그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해서 그 상황이다라고 전제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어지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현장에 가서 직접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현장에서는 현장의 장단점이 있겠죠. 가야 되는 것,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장 평가 등을 두루두루 실시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에 맞게. 그래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 재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자, 그래서 직업 상담과 직업 평가를 하게 되면 적격성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적격성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직업 재활 서비스를 통해서 직업 재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 적격하면 예 해서 이후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아니요 하면 바로 종결하게 됩니다. 적격성이라는 것은 직업 상담 및 직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신청한 장애인의 해당 기관에 직업 재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적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왜? 우리 기관에서 모든 장애인이 우리 기관에서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왔는데 우리 기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러한 쪽에 의뢰하는 게더 맞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가 아니라 종결로 넘어가겠죠. 종결이라도 단순히 종결이 아니라 의뢰를 통한 종결로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적격성 OK 판정이 나오면 직업 재활 계획 수립, IP를 합니다. 개별 고용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고용 계획이라는 것이 전체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한 사람, 직업 평가를 통해서 그한 사람을 위한 IP 개별 고용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재활 계획은 직업 재활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결정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종의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목표,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 평가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설계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이제는 훈련하겠죠. 직업 적응 훈련 있겠죠. 장애인이 실제적인 작업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 행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나 태도도 같이 따라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행동뿐만 아니라 가치, 태도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인, 사회생활, 직무 능력 향상, 직업 유지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직업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훈련이 잘 되면 기분 좋다, 그죠? 저도 기분 좋은데, 취업 알선 하겠죠. 구직 장애인의 흥미, 직업적 욕구, 직업 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해서 직업을 알선하여 배치함으로써 일반 고용, 지원 고용, 보호 고용, 자영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 고용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그죠? 경쟁하여서 고용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지원 고용. 지원 고용과 보호 고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직업재활시설 하죠? 이 직업재활시설은 보호 고용이에요. 선교육 후 배치예요. 이 직업재활시설에 가면, 물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일반 고용으로 넘어가기 위한, 교육을 통한 후 배치입니다. 먼저 교육을 시키고 후 배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원 고용은 뭐냐면 지적 장애가 있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장애 유형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서 A랑 우리 훈련소에서 너무 적응을 잘한 거야. 그래서 일반인과 큰 차이 없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요. 그런데 작업 환경이 조금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거나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동일한 일을 잘 처리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 고용은 선 배치. 우선 일할 곳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후 교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호 고용 시스템으로, 직업 재활 시스템이 보호 고용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면 지금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 고용 쪽으로 그러한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원 고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청소 용역이라 그러면 직업 재활 시설에서 청소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청소하면서 교육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 고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영업은 잘 아시죠? 그래서 일반 경쟁 고용 사업장으로 가든지 지원 고용 사업장 또는 보호 고용 사업장 아니면 자영업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취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취업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취업해도 뭐가 더 중요하다?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 후 적응 지원, 그래서 장애인이나 사업주나 동료,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적응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만 아니라 가서 근로자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장애인의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교육하면서
근로자가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환경에 이미 있는 일반 비장애 근로자들도 이 장애인의 특성이나 이러한 작업 환경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전체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장애인의 직업지와 어떤 흐름도 과정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나요?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직업재활 시설, 우리나라의 직업재활 시설 법이 바뀌면서 같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 내용도 네이버에 찾아보면 상당히 에러가 많기 때문에 본 자료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간헐적 이전에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자생적으로 보호 작업장이 있었고, 1979년 삼육아동 재활원 수산시설이 있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1981년부터 99년까지는요,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으로 근로시설 규정이 있었고, 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 이렇게 장애시설 유형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에서 2007년에 다시 몇 개로 나눠지냐 하면 다섯 개로 유형화됩니다. 다섯 개. 그래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다섯 개, 두 개에서 다섯 개로 늘어났다가 다시 2008년에서 15년까지 다시 두 개로 다시 바뀝니다. 두 개, 다섯 개, 두 개로 바뀐 거죠. 2008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시설 유형과 기능 조정이 두 개로 바뀌었는데 2015년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몇 개로 유지되고 있냐면 세 가지로.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사업장과 작업장이에요.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그리고 직업적응훈련시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2015년 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습니다. 앞에, 장애인 시설의 종류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같이 살펴보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가장 극히 낮은 장애. 작업 능력이 가장 낮은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작업활동 훈련도 있지만 일상생활 훈련. 버스를 어떻게 타고 출퇴근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해야 되고, 또 직장 동료들과 만났을 때는 뭘 해야 되는지, 뭐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성의 직업 환경에 상당히 열악한데요. 그런 것이 성폭력, 성희롱,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연동되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희롱, 성폭력 교육, 거절하는 방법, 그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목적은 뭐냐 하면 경쟁적인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에서 적절한 직업훈련, 적응훈련이 이루어지면 보호작업장으로 넘어가겠죠. 순차적으로 간다 그러면 말이죠. 여기는 극히가 아니라 직업능력이 그냥 낮은 장애인이에요. 아직 직업능력이 높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때요? 직업적응능력이라든지 직무기능향상훈련이라든지 이러한 직업과 관련된 재활훈련 프로그램들을 받게 됩니다. 여긴 마찬가지로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여기서 목적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겠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백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 상위 단계인 근로사업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낮다라는 표현보다는 직업 능력이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그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다 받고 있어요. 경쟁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 이외에는 뭐라 그랬죠? 아까 일반 고용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경쟁 고용이다라고 했는데 경쟁 고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많이 배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제주도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이 합쳐서 10개가 있고요. 직업적응 훈련실은 제주도에는 아직 없어요. 이게 2015년에 바뀌면서 2016년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없어요, 없어. 이 시설이 제주도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네요. 자, 끝으로 이것만 하고 이번엔 좀 빨리 마칠게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판로가 없어. 판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거법령.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2008년에 만들어지면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별도. 아셨죠?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별도로 2008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여기는 뭐예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경쟁 고용의 어려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 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서 어떻게 하냐 하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화를 위해서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100분의 1 이상을 뭘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소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꿈드레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꿈드레를 찾아보시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도라든지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판매 시설, 구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내용들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인 하면 근로 능력이 낮을 것이다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 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정말 맞는 그런 어떤 직종을 개발하고 또 연계시킴으로써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뭐예요?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직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